그렇죠. 오른발이 항상 가운데 쪽으로 와줘야 반대도 가능해. 하나, 둘, 옆으로도 가능하고. 하나. 혜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혜진. 네, 고객분들이 이 한쪽 방향 잡고. 네. 그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가 많이 긴다고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세요. 맞아요, 질문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의 저, 제 레슨자분들도. 네. 백을 걸고. 네. 이 왼발이 아예 다 가버려요. 걸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기는 커버가 되더라도. 네. 반대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백 걸고 이 오른발이 돌아오면서 잡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네, 그래야 여기 왼쪽 편에도 점프하면서 가능하고. 여기 오른발이 여기 걸쳐줘야 여기 반대편도 점프해서 가능해요. 반대가 크로스를 주거나 드라이브를 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쪽도 똑같아요. 아, 이쪽도 똑같아요? 네, 하쪽도. 네. 여기 푸싱 걸고, 거의 대부분 라켓을 내리거나. 나, 너 이렇게 오른발이 계속 이렇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푸싱 걸었으면은 오른발이 살짝 뒤로 와야. 네. 점프를 하면서 여기 직선도 봐주고. 나, 둘 하고 여기 반대편도 왼발 힘 줘서. 네. 나갈 수 있어요.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왜 이게 앞으로 가면 안 될까요? 왜? 왜냐면은. 네. 푸싱을 걸었다 해서 또 푸싱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사람은 여기 앞사각을 잡아야 될 그게 있는데. 네. 푸싱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뒷사람은 요 공간 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뒷사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사람이 조금만 준비해줘도 앞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공인데 앞으로 다 쏠려버리면은 뒷사람은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끝날 공을 이 사람은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간으로 공격하는 공을 잡아주기 위해서 약간 뒤에서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뒤에서 있어야 좀 반대쪽도 가기가 수월하니까. 네네네. 너 앞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네, 그래서. 네. 밀고 하쪽은 특히 하쪽 밀고 여기로 다 가버리는 게 아니라 얘도 치고 반동 쳐서 살짝 가운데를 왼발을 잡아주는 거예요. 왼발, 왼발, 왼발. 네. 왜냐면은 분명히 아무리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가면은 공이 가운데로 오면 스윙할 공간이 작아져요. 키 작은 분은 저를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 가운데를 들어와도 여기 공 사이드로 나가는 걸 나가면서 충분히 칠 수 있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줘. 내가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다가버리면은 공이 옆으로 오면 괜찮은데. 네. 가운데로 오면은 스윙 각도가. 아, 안 나와요. 안 나오네. 네, 스윙 각도. 그래서. 네. 걸고 쏙. 라켓 바로 제가 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들기로 했잖아요. 나 바로 들고 나 가운데 살짝 지켜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 가 있으면은 다시. 네. 나 둘 셋. 나 둘 셋. 나 발 가서 툭. 나, 잘 가서, 툭. 나, 오, 푸싱 나이스. 원래 하던 거. 네?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 네, 원래 하던 거. 자, 여기는 괜찮, 이건 또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이거 봐요. 발이 안 가져요. 네, 진짜, 근데 이게 진짜로 다 가버리면은 여기 직선에 오는 것도 자세가 안 잡히고 반대도 진짜 아까 똑같은 속도로 줬는데 못 나가요, 스텝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오른발이 항상 가운데 쪽으로 와줘야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 둘, 옆으로도 가능하고. 하나. 반대? 네. 반대는 오른발이 치고 아까 앞에가 아니라 빠지면서 약간 치고. 완전 뒤에는 아니더라도 걸고 옆으로 양옆으로
빠지는데 오른발 살짝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살짝. 네. 준비. 걸고 쏙.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점프도 가능하고 걸고 쏙. 이 상태에서 반대. 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고. 나 여기는 백. 잡아주고 이거 봐. 오. 잡아주고 이거 봐. 죽겠는데요? 마지막인가요? 네. 아무거나? 네. 하나, 둘, 고고. 하나, 둘, 고고. 하나, 둘, 그렇죠. 스텝 항상 생각하면은 양쪽 어디든 나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앞으로 들어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